안녕하세요. 164페이지 할 차례죠? 맞습니까? 164페이지? 164페이지. 103번 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과목 기출됐던 문제를 이 문제가 그대로는 안 나오지만 이런 수준으로 나오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앞으로 문제도 풀 수 있다고요. 전과목 다 기출문제 나왔던 패턴을 꼭 익히셔야 됩니다. 특히 학개론 같은 거는 무조건 기출문제고 공인중개사법은 기출문제 패턴에서 새로 바뀐 거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내드리는 문제 올해 바뀐 문제가 꼭 한 문제씩은 있어요. 오늘도 뭐 하나 있죠. 교육제도인가? 뭐 있죠. 교육제도하고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게 반드시 바뀐 내용은 나오기 때문에 한 문제씩 매주 내드립니다. 자, 그럼 103번 틀린 것인데 1번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계약서에는 권리 이전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상 9가지 암기해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이건 뭐 해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됐기 때문에 뭐 우리 암기하던 대로 해야 됩니다. 당물 개그 인권조 화계약 같이 시작. 9가지입니다.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 내용 9가지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9가지를 암기해야 되겠죠. 103번에 1번을 보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그 다음에 계약서는 4번을 5년간 보존해야 된다. 예, 3년 보존은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거래계약서,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대장은 5년 보존입니다. 중개보수영수증이나 매수신청대리 수수료영수증은 보존의무 없습니다. 매수신청대리 수수료영수증은 교부는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중개보수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보존의무 없습니다. 3년 5년 보존하는 것 프린트 서브노트에 다 있습니다. 3년 5년 정리해놨으니까 숫자 암기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5년 보존해야 된다 나오니까 3년 5년 숫자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이 기출문제를 보고 그걸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다른 거 5년 3년 나와도. 3번 공인중개사 갑은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물을 수행하면서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도지사로부터 과태료 받는다. 등록관청이죠. 도지사가 들렸습니다. 계약서 거짓 기재하면 뭐예요? 거짓 기재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X입니다. 답이 3번이고요. 4번 법인인 경우 분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분사무소 등록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요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직접 법조문 이름만은 없어요.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법조문에는. 그럼 등록을 안 할 수 있다고 반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안 했다면 주된 사무소를 가져다 써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분사무소에 등록되어 있다면 상대적으로 3번이 명백하게 틀렸으니까 4번은 맞는 말이고요. 5번 개업공개사는 서로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작성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다. 그래서 103번에 답 3번인데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도 제가 정리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반드시 한계 지문은 출제됩니다. 이중 등록, 그 다음에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 이중 직업.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고요.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는 임의적 취소 사유. 그 다음에 이중 직업을 가지는 것은 개인인 경우에는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제 14조에 규정된 6가지 업무 외의 업무를 하게 되면 임의적 취소 또는 상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그리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삼소 요 세 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병과. 병과라는 말은 병과 병행해서 같이 부과할 수 있다. 즉 이중 등록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하면서 또한 등록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중 계약서는 행정 형벌 대상은 아닙니다. 소속공인계사가 이중소속을 했다면 자격정지사유고요. 소속공인계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역시 자격정지사유입니다. 소속공인계사는 자격정지밖에 없습니다. 행정상 제재가. 다만 소속공인계사가 만약에 자격이 취소돼가지고 자격증 반납 안 했다면 100만원 이하가 들어지만 그 외에는 전부 소속공인계사에 대한 제재는 자격정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103번에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중계약서 적어도 과태료가 아니라 소속공인계사는 자격정지사유입니다. 물론 모두 다 교부한 시도이사라고 했죠. 자격취소, 자격정지, 자격증 반납, 미반납 시 과태료 부과 모두 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라고 했습니다. 다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하는 것은 딱 두 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청문, 의견 진술기의 부여는 이 교부한 시도의사가 아니라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입니다. 우리 대통령령 시행령 28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청문이나 의견 진술까지도 다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이행한 후에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할 수 있도록 통보해 줍니다. 자, 103번에 3번, 107번 보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옳은 것입니다. 1번, 중개 행위를 한 소속공인계사는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명 및 날인은 개업공인계사만 하면 된다. 자, 확인 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은 소속공인계사에게는 의무는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그게 바로 당의 중개물을 수행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계약서를 작성했거나 또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했거나 확인설명을 한 게 바로 당의 업무를 수행한 겁니다. 그런 당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소속공인계사는 서명 및 날인은 개업공인계사와 함께 반드시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확인설명은 소속공인계사가 하고 확인설명서 작성은 개업공인계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서명 날인은 둘 다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은 개업공인계사만 하면 안 되고 소속공인계사가 당의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소속공인계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2번,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분사무소 소속공인계사에 의해서 중개가 완성된 경우 거래계약서에 법인의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 책임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계사 개인인 경우 개업공인계사가 서명 및 날인하고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계사가 있다면 소속공인계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다만 확인 설명서에도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3번, 거래 계약서에는 중개상물 확인 설명서의 교부 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필요적기 이상 9가지 여기에 8번째 보면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됩니다. 이게 옛날엔 기재 안 하다가 기재하는 걸로 개정이 되는데요. 개정된 이유가 옛날에는 중개보수를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할 의무가 있었어요. 법조문에. 그게 폐지되면서 수수료를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초과해서 못 받도록 확인 설명할 때 보수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기재해야 되고 또 거래계약서에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함으로써 3중의 보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금은 영수증도 중개보수 영수증을 작성 교부할 의무가 없다고요. 그러면 많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고 그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까지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4번, 개업공인계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만 하면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 예, 맞죠? 한 가지만 하면 서명 및 날인해야 되니까
판례입니다. 판례, 대법원 판례. 옛날에는 이 서명 및 날인이라고 안 돼 있고 법조문에 옛날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서명 가운데 점 찍고 날인 이렇게 좀 애매하게 돼 있었어요. 이게 고등법원에서는 이 점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된다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둘 다 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 개업공개사 도장만 찍고 서명 및 날인 서명은 안 하고 비워놨어요 칸을. 근데 결국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둘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가운데 점을 안 찍고 밑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옛날 기출문제를 가끔 보다 보면 이게 가운데 점 찍어놨을 수도 있어요. 옛날 법조문에는 가운데 점이 있었다고요. 지금은 서명 및 날인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4번이 답이고요. 5번 거래계약서 서식은 이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 법정 서식이 이런 게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제가 그래서 법정 서식이 없는 것들 말씀드렸죠. 법정 서식이 없는 게 거래계약서, 금인계약서,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 중개보수영수증, 정정신청서도 없습니다. 다섯 개 없는 거 대표적인 거. 정정신청서도 법정 서식이 없다고요. 그리고 지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이번에 생긴 게 상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상가 권리금 표준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만 개정이 돼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옛날 거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주택법 에서 주택거래 신고 제도가 국회는 통과됐습니다. 폐지됐는데 이번 주 지난 이번 주 월요일 날 정부로 이송이 됐더라고요.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이. 그래서 아직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해야 되는데 아마도 올해 시험 공고일까지는 공포가 되지 아직 공고 아직 안 됐죠.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되니까 지금 아마 93일입니까? 오늘 남은 게. 그럼 곧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정도는 시험 공고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번 시험에는 반영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주택거래 신고제. 이때까지 다 공부했잖아요.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보통 이런 경우는 상식적으로 본다면 출제위원들이 이렇게 법을 국회를 통과됐다는 걸 만약 알고 있다면 주택거래 신고제도에 대해서는 시험에 출제를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면 너무 그래 주택거래 신고제 미친 듯이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국회는 통과돼가 폐지됐다고요. 다만 대통령이 공포를 지금은 안 했고 여러분들이 시험 볼 10월 달에는 이미 공포돼가지고 없어졌겠죠. 그런데 그때 시험에 낼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법적으로 내도 물론 이의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공부되어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주택거래신고제도. 자, 그래서 107번에 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번 보겠습니다. 166페이지 기출문제를 보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계약서 필요적 계상이죠. 암기해야 되겠죠. 그 지금 108번의 답은 3번입니다. 이 거라고 돼 있지만 이 거의 대가리는 거래 예정 가격이 아니라 거래 가격입니다. 거래 가격. 그래서 108번의 답이 3번입니다. 자, 그래서 거래 가격, 거래 예정 가격,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정리 또 해볼까요? 몇 번 정리했었는데 의뢰 가격, 가격, 가액, 금액 뭐 이거는 특별히 구분할 실익이 없어요. 같은 뜻입니다. 제가 질의해봤어요. 가격, 가액, 금액 뭐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다르냐 물어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으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이제 공인계사법을 자꾸 하다 보면 약간 사람이 이상해지면 너무 깊이 하다 보면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막 인터넷에 제가 강의하고 있는 사이트에도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묻는 분이 있어요. 완전 사이드에 있는 거 해석상의 문제 되는 거. 자, 의뢰 가격이 두 개가 있고 의뢰 가격은 이게 호가입니다. 호가, 호가. 부르는 가격입니다. 입재지질 때까지 받아달라고 부르는 가격이 의뢰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이 있습니다.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 또는 가액, 금액 똑같다고 했어요. 이게 일종의 시세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거래 예정 가격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 실제 거래 가격 또는 그냥 거래 가격 하면 그게 거래 가격이라고 하면 이게 실제 거래 가격이죠. 실제 이런 말 안 넣어도 돼요. 그냥 원본, 사본 말 없으면 그 원본이죠. 가짜란 말 안 하면 그건 진짜잖아요. 뭐 진짜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거래가격 이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실제 거래가격, 거래 예정 가격은 다섯 개가 있습니다. 자, 의뢰가격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일반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
계약서, 표준서식, 표준서식 기재사항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서식에 보면 이게 글의 을의 가격을 적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서 표준서식에도 역시 을의 가격을 기재하는 난이 있어요. 전속 중개계약서나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을 찾아보면. 그 다음에 시세를 적는 글의 예전 가격은 확인 설명과 관련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세 가지나 있습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세가 얼마라는 걸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입니다. 기재사항. 오늘 내드린 그 판례 6권의 세계 보면 거래 예전 가격은 확인 설명도 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 기재도 해야 된다. 그러나 개별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하라는 말은 없지만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는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문 30개씩 매주 내드리는 것 다 읽어보셔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는 서식을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 기재 요령에 보면 기재 요령에 중개 보수는 예전 가격, 거래 예전 가격, 보수를 거래 예전 금액 또는 가격, 예전 금액 곱하기 요율과 같이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되겠죠? 중개 보수를 시세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 거래 가격으로 받죠? 근데 확인 설명서 기재 요령에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고요. 서식을 보면 맨 밑에 이렇게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확인 설명서 서식을 찾아보시면.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되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거래 예전 가격을 시세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일반 중개 계약서, 일반 중개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일반 중개 계약서에 보면 물가 수준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게 가감 거래 예전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거래 가격은 뭐냐면 조금 전에 했던 거래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거래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그 다음에 금융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입니다.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즉이 아까 당물계그 인권조 화계약, 같이 한번 더 시작. 거기에 그자, 즉 당물계그 할 때 그가 거래 가격입니다. 예전 가격이 아니고요. 금융계약서는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위 조한다. 같이 시작. 하라는 대로 해요.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위 조한다. 시작.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년월일, 대금 지급관계. 여기 대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표현이 대금이고 여기는 거래금액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다 실제 거래금액이죠. 대금이고요. 개업공개사 조건기한.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반드시 기재는 되어야 하지만 개업공개사가 금인을 신청해 줄 의무는 없죠. 그런 게 기출문제 나왔어요. 금인 신청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개사가 신청할 수 있는 거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실거래가액 신고사항 10가지입니다. 매개 소종면 실조 중 자입. 시작.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매수인 및 매도인 인적사항, 계약일, 소재지, 종류, 면적, 실, 여기는 실제 거래가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가리는 여기는 실, 대, 그 다 다르지만 대가리는 다르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다 실제 거래금액을 말하는 거죠. 실제 거래금액, 조건기한,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자금조달구획, 실입주요분도, 요거는 6억 초과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인 경우만 해당되는데 주택거래신고제도는 이미 국회에서는 폐지되는 걸로 통과됐다. 대통령이 이거는 거부권 행사하고 무조건 공포하겠죠.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없어져 있을 것이다. 주택거래 신고 제도가. 꼭 이 의뢰 가격, 거래 예정 가격, 거래 가격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8번에 3번이 답이고요. 109번, 110번, 이거 보존하는 거 있는데, 110번에 답 2번인데, 계약서 4번 5년인데, 이때까지 기출 문제는 원본이냐, 4번이냐, 이게 포인트는 아니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5년, 3년만 암기하면 됩니다. 지금은 원본, 사본 개념이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컴퓨터로 출력하니까 그게 원본인지 사본인지 알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110번에 2번 계약서 4번 5년 보존이기는 한데 법 조문에는 보면 시험에는 기출문제가 아니잖아요. 시험에는 원본이냐 사본이냐가 논점이 아니고 5년이냐 3년이냐 이게 논점이 됐다고요. 111번 맨 밑에 쌍방 교부하는 거 3개입니다.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정설정증명서류 쌍방 교부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일반중개계약서는 일반교부가 되겠죠. 쌍방교부하는 거 3개입니다. 3개. 그래서 111번의 답 3번입니다. 자, 114번 보겠습니다. 114번 168페이지 옳은 것입니다. 1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지금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여러 해를 보다 보니까 반복되죠. 반복은 되지만 그렇다고 다섯 개 지문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 중에 한 개씩 이런 식, 지금 1번 지문 몇 번째 반복되고 있다고 이런 게 중요해요. 계속 역사는 반복합니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해야 된다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당의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개사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경우 개업공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는 게 아니라 소속공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틀렸고 3번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으로 작성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작성할 수 있죠.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이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는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틀렸고 4번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있다면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5번 계약서 거짓기재한 경우 1년에 1천만 원이다. 틀렸죠?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중계약서는 1년에 1천만 원은 아니고 그냥 등록만 취소할 수 있다. 소속공개사라면 자격만 정지할 수 있다. 114번에 따라서 답 4번입니다. 116번 틀린 것입니다. 개업공개 지루할 정도로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기출문제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중요해요. 이번 시험에도 이런 형태로 계속 반복됩니다. 검증 안 받은 문제는 출제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계속 검증받은 내용 이의신청 없었던 문제만 출제하라고 하니까 1번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2번 확인설명서에도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3번 개업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서명 및 날인하는 게 아니라 서식에 보면 서명 계약서 확인설명서 빼고는 모두 다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했죠. 부동산 거래 신고서라든지 휴폐업 신고서라든지 사무소 이전 신고서 모두 다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확인설명서에는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난이 있다.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5번 거래 당사자는 거래 당사자 간 직접 거래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 신고 의무는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고서 제출은 한 사람이 제출해야 되죠. 제출은 일방이 제출하고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쌍방이 다 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가 모두 다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 명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했을 때는 계약서 사본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공인중개사법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따로 분리했습니다. 왜? 개업공개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법 이름이 길면 길수록 공신력이 추락하거든요. 드라마 제목도 너무 길면 안 봐요. 민법, 상법, 형법 이런 거 사법고시 나오는 건 다 짧잖아요. 법 이름이. 근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21글자입니다.
공신력이 실추돼서 이제 전문 직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냥 공인중개사법, 변호사법, 법무사법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감정평가사법이 없고 지금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죠. 그 지금 감정평가사들 지위가 공신력이 낮아요. 지금 그냥 감정평가사법 차라리 이렇게 하자고 요구하고 있을 거예요. 116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6페이지 176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에게도 해당되는 것. 이걸 뭐라고 불러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죠? 답은 5번입니다. 비밀 준수 의무입니다. 비밀 준수 의무.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해당되는 게 다섯 가지가 있었어요. 법제 10조.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법제 12조 제2항 개업공개사 등의 이중소속 금지라는 말이 있었고 이중소속 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제 29조 2항 비밀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조문은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좀 찾아보시라고요.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그냥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법제처 쳐버리면 다 나와요.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어플을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할 때마다 다시 인터넷 다음이나 뭐 네이버에서 법제처라고 치면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나와요. 그럼 법조문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법 이름에다 공인중개사법 치면 돼요. 그러면 시행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세 개 다 나와 있어요. 자꾸 찾아보셔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법조문 찾아보는 게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 33조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그 다음에 법제 34조 중개사고 예방교육 중개사고 예방교육 대상은 개업공개사 등이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해당되는 게 있다. 그게 뭐가 있냐면 법제 29조 1항 개업공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리고 인장 등록도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입니다. 이 네 개는. 근데 서명 및 날인은 계약서 확인 설명서 서명 및 날인은 소속공개사가 당 업무를 수행했다면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당 업무를 수행 안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안 해도 되죠? 그걸 이해를 하셨나? 무조건 소속공인중개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소속공인중개사 10명 있어도 그 중에서 당의 업무를 수행한 한 명이 있다면 한 명만 하면 됩니다.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안 해도 자격증 개시는 사무실에 해야 되죠? 근데 서명 및 날인은 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것.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뭐가 있어요? 개시 의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개시 안 해도 소속공인중개사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처벌받습니다. 보존 의무. 보존 의무는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 자격정지 사유다. 이렇게 하면 X입니다. 보존은 누구에게만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 의무. 보정설정도 개업공인중개사만 보증가입을 합니다. 직원들은 보증가입을 안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직원들도 보증가입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논문을 준비 중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듣기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원도 가입하고 차라리 직원이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업무하고 자격증 있는 사람이니까 잘못한 거는 자기가 알아서 책임지고 보험 가입하고 차라리 보험료 내주는 게 나아요. 보험료 1년에 20만 원도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무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잖아. 사장이 직원 잘못한 거. 불안해서 고용을 못하겠어. 제가 고용을 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최소한 자격증 있는 사람은 보증을 가입하고 중개업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주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보증설정 안 한다. 확인설명 의무나 확인설명 그 다음에 뭐 확인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 이런 것들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원칙적으로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소속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해도 위반은 아니죠.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개거래인 경우에 하나의 실거래가 신고는 중개거래일 경우에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됩니다. 거래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거래당사자가 해야 되죠.
시험에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개업관계사가 개입된 경우 개업관계사 또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해야 된다 하면 X죠?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관계사만 하면 되고 직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거래당사자가 해야 된다고요. 단 소속관계사도 실거래가격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는 있습니다. 제출만 대행할 수 있는 거지 실거래가격 신고서 작성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는 본인만 해야 되고 대리인이 할 수 없죠. 전자문서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은 공인인증서 개업관계사 로그인을 해야 돼요. 공인인증서 가지고 실거래가격 신고 이거 제가 개업관계사 보니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지금 사무실에서 계약해놓고 저는 여기 학원에 있는데 전화 왔더라고 빨리 지금 실거래가격 신고 안 하면 가태리 물기 생겼다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하니까 공인인증서만 있으니까 되더라고. 중개사무소 아니라도 여기서 우리 학원에서도 공인인증서를 뭐 휴대폰에 넣어다니고니까 저는 하니까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시험에 그래서 이거 기출문제 출제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개업공개사에게만 해당되는지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셔야 된다. 176페이지 1번 기출문제니까 구분해야 되겠죠. 다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178페이지 손해배상 책임 틀린 것입니다. 1번 보증 설정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보증보험, 공제, 공탁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셋 중에 아무거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죠. 다만 그런데 공탁을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을 하거나 폐업을 한 때에도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공탁을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모르고 할 수도 있는데 등록통지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증보험 증권이나 그냥 보증보험 증권도 안 되어 있어요. 공제증서 또는 보증보험 증권을 가지고 와서 등록증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탁증서 가져오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공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한다고. 그 이유가 지금 서울보증보험이 한 11만 원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협회공제가 19만 원 정도 해요. 정확한 건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시험에 안 나오니까 보험료는 얼마인지. 제가 얼마 전에 올해 등록했어요. 올해 등록한데 보니까 19만 몇천 원 내라고 하더라고요. 또 올해 가입하면 좀 깎아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공탁을 1억을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개인은 1억 이자가 얼마예요? 1억의 이자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한 1%는 되지 않아요? 1%는 되죠. 아무리 안 돼도 1%면 1억이면 1년에 100만 원이잖아요. 이자가 극단적으로 안 된다 해도 1%는 될 거 아니에요. 지금 100만 원인데 지금 아까 보험료 얼마라고 해서 19만 원, 아무리 비싸도 19만 원이잖아요. 그 이자 가지고 보험이나 들지 미쳤다고 1억 맡겨놓냐고. 맡겨놓으면 또 지금 있는 것처럼 3년 동안 회수도 안 되는데 그래서 하는 사람이 한 명도 현실적으로 없다고요. 공탁을 하는 사람은. 자 어쨌든 3년간 회수를 할 수 없다는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손해배상 책임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거나 아니면 고용인 직원들의 고의 과실이 있거나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751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공인중개사법상은 배상 책임이 없다. 이 말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위자료를 주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위자료가 정신적 손해죠. 그 위자료 받으려면 그건 민사상 민법상 별도로 소송을 해서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공제제도는 개업공개사가 거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지는 제도이다. 맞습니다.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 설정해야 된다. 지난주 제가 문제 내드렸죠. 지역농협 1,000만 원 이상. 근데 시험에 특수법인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하면 X죠. 지역농협을 뺀 나머지 특수법인은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인하고 마찬가지예요. 특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을 준용하죠. 그래서 지역농협 빼고는 2억이라고 해석해야 되고요. 법인은 2억 원 이상, 그 다음에 개인은 1억 원 이상, 지역농협 1,000만 원 이상, 분사무소 1억 원 이상이죠. 그 오늘 내드린 문제도 등록요건 2번인가요? 2번에 보면은 2번에 옳지 못한 것은 해가지고 2번에 답이 3번인데 거칠게 항의하더라고.
법인 2억 원 이상 아니고 그러면 뭐 3억 원 이상이야 이렇게 와서 막 삿대질하고 반말하고 그러던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등록 요건이라고 하는데 문제도 잘 안 읽고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무서워요 좀.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 그럼 한 문제 더 맞았다고 해드릴게요 이렇게 했어 할 수 없이 뭐 때리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근데 그 한 문제 지금 더 맞아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실제 시험장에 가서 잘 봐야지 점수 공개도 비공개를 원하면 공개 안 합니다 제가 한번 공개해가지고 저한테 이익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점수만 여러분들 합격을 시키는 게 제 사명이고 합격만 시키면 저는 제 한몸 불사르고 산화되고 이제 그래서 6번에 4번도 맞고 5번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업공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개업공개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뭐 판례 6권 해석에도 내드렸고요. 확인 설명은 어떠한 5번이 답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확인 설명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중개 보수를 안 받아도 예,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무조건 확인 설명은 해야 되죠. 그래서 답이 5번이라고요. 6번에 답 5번입니다.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저는 내년에는 강의할 때 다 잡혀져 있어. 여기서 강의 못해요. 내년에. 그래도 난 솔직히 말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동안 시험 볼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 거니까 뭐 제가 강의 내년에 안 한다고 뭐 대충대충하고 그리 안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뭐 정수 공개하고 그런 게 여러분들 미워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올해는 강의도 못 하는데 이제 곧 나이가 많아서 저도 곧 좀 있으면 몇 년 안에 다 잘리고 이제 끝이에요 인생 그 몇 년 못 가요 이제 남은 것도 저도 뭐 좀 슬프더라고 이제 벌써 나이가 자꾸 먹어가니까 젊을 때는 또 더 안티세력이 많더만 나이 먹으니까 조금은 덜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대전에서 강의해가지고 안 잘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과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미리 그만두는 게 차라리 더 마음 편한 것 같아 아무도 충청도에서 강의해서 단 한 번도 안 잘린 적이 없어요. 강의 잘해 물으니까 예, 됐슈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잘려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진짜 뭐 전안, 아산 뭐 이런 데 다 해봤어요. 대전도 옛날에 해봤고. 근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번 그래서 6번에 답 5번이고요. 9번 180페이지 9번입니다. 9번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 중개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은 업무 개시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언제 해요? 등록 후 등록 전 교부 전에 하죠. 업무 개시와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미리 해야 되는데 미리 한다고 해서 오늘 내리는 2번처럼 그렇다고 등록 신청하기 전에 미리는 못하죠. 등록은 일단 돼야 돼요.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할 수가 없어요. 등록 후 등록 전 교부 전 또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손해배상 책임 2억 원 이상이어야 된다. 법인이 아닌 자는 법인이 2억이고 개인은 1억 원이고 분사무소 1억이고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이죠? 틀렸습니다. 3번 공탁금은 손해배상을 한 개업공개사는 15일 이내에 지급한 만큼의 금액을 보전해야 된다. 예, 공탁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얼마 해야 돼요? 부족한 금액을 보전해야 됩니다. 부족한 금 공탁으로 손해배상을 한 개업공개사는 15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한 금액만큼의 금액을 보전해야 된다. 이게 조금 기출문제가 아니라서 약간 매끄럽진 않은데 문제가 뭐 예를 들면 그러면 기출 문제가 아니라서 그런데 2억을 만약에 공탁을 해놨는데 2억을 공탁했는데 1억을 손해배상을 해줬어요. 그럼 1억을 해줬으면 부족한 금액이 얼마예요? 1억이죠? 1억만 더 갖다 맡겨야 된다. 2억 더 갖다 맡기면 위반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더 갖다 해도 된다고요. 이상이니까. 이게 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죠. 15일 이내에 지급한 만큼의 금액을 보존해야 된다. 지급한보다 더 해도 상관은? 없다 이런 뜻인데 기출문제 아니라서 그래요. 이런 거는 출제된 적은 없어요. 이렇게까지는.
부족한 금액을 더 보존하면 되니까 더 많이 해도 되고 뭐 1억 손해배상해도 또다시 2억을 공탁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 이런 문제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4번 지역농협 협동조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지역은,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입니다. 5번 중개행위에 따른 확인 설명 의무와 그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 의무는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중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맞죠? 예,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다. 보수를 받지 않아도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9번에 5번입니다. 아마 이 기출문제하고 기출문제 아닌가 하고 풀어보면 조금은 느낌이 다를 거예요. 기출문제가 더 완벽하다고 봐야 됩니다. 13번 이런 거는 기출문제 출제됐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갑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 A 및 B를 둔 경우 보정 설정은 얼마인가? 주된 사무소 2억, 분사무소 A, B 각각 얼마예요? 1억 합하면 4억. 이렇게 기출문제 출제됐어요. 이거 기출문제라 표시는 안 되는데 이런 유사한 문제가 기출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13번에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18번 보겠습니다. 18, 19, 20, 21 연달아 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 기출문제가 문제가 좋으니까 18번, 185페이지 18번 틀린 것은 지역농협은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지역농협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해요 안 해요? 중개업을 하려면 지역농협은 등록을 안 하죠. 그 원래 보정설정은 등록 후 등록 전 교부 전 또는 업무 개시 전이거든요. 그 이건 등록을 안 하니까 그냥 업무 개시 전에 하면 됩니다. 지역농협은 등록 후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등록을 안 하니까 지역농협은. 2번 개업공개사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 중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면 되고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만약에 공탁을 2억 했다가 1억을 손해배상해주면 부족한 금액 1억만 더 갖다 맡겨도 되지만 서울보증보험에 2억을 가입했는데 1억 손해배상했으면 또 1억에 대한 보험료만 내고 다시 가입하는 게 아니라 2억에 대한 보험료를 내고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보험료가 아까 11만 원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11만 원인데 지금 1억 손해배상해줬으면 손해봤죠? 그래서 또 11만 원 내고 가입해야 된다고요. 1억에 대한 보험료만 내는 게 아니고 공탁은 부족한 금액을 공탁하면 되고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해야 된다고요. 9회 시험에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 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개업공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가 따라서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업무상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보아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래서 중도금 잔금 떼먹고 직원이 그만두고 간 것도 사장한테 책임이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 판례는 무조건 개업공개사한테 불리하게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판례를 잘 모르면 혹시나. 왜냐하면 이게 이 법의 재정 목적이 개업공개사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 재산권 보호였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국민 재산권 보호라고 안 돼 있고 공공복리라고도 안 돼 있고 국민경제 이바지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공법에 국토이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이런 앞에 있는 법들 보면 다 공공복리가 법의 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공법의 목적은 다 공공복리, 즉 국민 재산권 보호라는 이야기예요. 공법의 공법적 요소가 있는 법의 목적은 그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따지고 보면 해석상 공공복리입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공공복리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사람에게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 개업공개사 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민사상 민법상 민법 750조 751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이 없다는 말은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은 보험에서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해주잖아요.
근데 본가입은 누구만 한다 했어요? 개업공인회사만 한다고 했죠? 그래서 무등록 개업공인회사가 잘못해가지고 어린이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안 주잖아요. 본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럼 공인회사법상 책임은 없고 다만 민법상 민법 750조 재산상 손해 751조가 정신적 손해죠.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5번 중개보조원이 중개무에 관하여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회사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했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 요건이 세 가지, 이 답이 5번이고요. 세 가지라고 해서 첫 번째 개업공인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그 다음에 법제 3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서는 법제 30조에는 규정이 없어요. 다만 법제 15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회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직원이 고의 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사장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요. 직원의 고의 과실이 있다면, 고용인의 고의 과실이 있다면 사장인 개업공인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어도 무과실 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행정상 책임은, 다만 형사 책임은 개업공인회사에게 고의가 과실이 있어야 형사 책임은 지죠. 양벌 규정은. 민사 책임,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사장은. 186페이지 19번 보겠습니다. 19번. 손해배상,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에 대해서 시험에 두 문제 나와 출제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에서 한 문제, 보정 설정에 대해서 한 문제에서 보통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1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개업을 등록 신청할 때 보정 가입해야 된다. 이게 X죠? 그래서 오늘 내드린 문제 중에서 아마 2번이 어쩌면 가장 어려웠을 텐데 2번에 4번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등록 신청할 때는 보정 가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내드린 2번에 4번이 답인데 2번에 4번은 보정 설정은 등록 요건이 아니라고요. 보정 설정 안 했다고 등록을 안 해주는 거 아니죠? 등록 요건이라면 등록을 해줄 수 있는 요건을 말하는 게 등록 요건이잖아요. 보증 가입을 안 해도 등록은 해준다고요. 하고 싶어도 못해. 보증 가입은 등록 통지서가 있어야 돼요. 무등록 개업공인회사는 보증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오늘 내드린 2번도 다 기출문제 수준이라고요. 아마 2번이 가장 어려웠을 거예요. 오늘 문제 중에서. 그런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는 보정 가입을 못하는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미리 보정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무등록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는 사람은 이미 개업공인회사로 등록이 돼 있죠. 그리고 분사무소도 이미 주된 사무소가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등록할 때는 미리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정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해야 됩니다. 특별히 특례가 없는 한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외를 두고 있는 거 특수법인이 안 해도 되는 거 두 가지 예외가 있죠.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가 없고 시행령 13조에 있는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특수법인도 인장 등록해야 되고 보정 설정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수법인도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것들도 특수법인에게 적용됩니다. 안 되는 것은 좀 전에 말했지만 등록 기준,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 두 가지만 특수법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회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정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정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다시 설정하는 게 아니라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해야 되죠.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해야 되고 15일은 뭐예요?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보정보험 공제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 부족분을 공탁해야 합니다. 만료일까지 가입해야 됩니다. 보정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해야 되죠. 할 수 있죠. 효력 있는 기간 중에는 변경은 만료되면 만기 끝나면 만기 끝나는 날까지 해야지 만기 끝나고 15일 이내에 하면 그럼 15일 동안 무보험 상태에서 하면 그때 누가 손해배상하냐고요. 만료일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은 아마
만료일 하루 전까지인가 해야 될 거예요. 자동차 보험은 가입하고 뭐 12시간인가 얼마인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아마도 하루 전까지인가 가입하라고 그래, 만료되기. 근데 우리는 만료일까지만 가입하면 돼요. 오늘 만기 끝나면 오늘까지만 가입하면 됩니다. 15일 이내에 틀렸습니다. 15일이라는 숫자가 올해 신설된 게 중요하다고 했죠. 실거래 가격 검증결과 등록관청이 시도의사에게 보고해야 되고, 보고받은 시도의사는 매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15일이라는 숫자 올해 신설된 거 중요합니다. 또 15일 실거래 가격, 주택거래 신고, 뭐 나올 확률 희박하지만 주택거래 신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15일 이내에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공제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법에서 허가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는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국토법에 있다 없다? 없죠. 국토법에는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처리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가보니까 이 기간은 이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돼 있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이 15일입니다. 어차피 15일이긴 하지만 직접 국토법에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 근데 외국인 토지법에는 있다. 15일 이내에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X로 출제됐어요. 허가해야 되는 게 아니라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지 반드시 허가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허가 해도 되죠. 4번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예, 아예 보정설정을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정설정을 하고 보장금액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관계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요하다고요. 똑같이 비슷한데 다르잖아요. 보증 미설정은 임의적 취소, 보증설정을 하고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관계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비슷비슷한 거 많아요. 예를 들면 거짓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플러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거짓 정보를 공개한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죠. 이를테면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이런 게 중요해요. 똑같은 잘못에도 처벌 규정이 다르니까 중요하죠. 예를 들면 또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인데, 주택법에서 주택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거래 당사자는 취득세 5배 이하 과태료죠. 물론 요거는 좀 나올 확률이 희박하다고 했죠. 지금 주택 거래 신고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공포는 안 했지만, 이런 식으로 어쨌든 비교를 하시라고요. 공부하는 방법이 모든 과목 다. 자, 그래서 4번이 맞는 말이고요. 5번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개업공개사는 30일 이내에 다시 가입해야 된다. 30일이 아니고 며칠이에요? 15일 이내에. 요 숫자들이 기출문제잖아요. 이게 지금 기출문제 유형을 잘 익히라고 했어요. 그래서 숫자 30일, 15일 서브노트에 다 있죠. 숫자 암기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뭐 시험에 뭐 다음 중 30일이 틀린 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5개 지문에 이렇게 하나씩 섞여서 나온다고요. 30일, 15일 이런 식으로 숫자가, 숫자 다 암기하셔야 될 겁니다. 서브노트 맨 뒤에 부분 비교되어 있는 걸 좀 보십시오. 시간이 없는 분들은. 20번입니다. 이제. 자, 지금까지 했던 계약금 등, 저기 뭐야, 보증보험, 그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설정이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제도, 여기서는 한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는데, 20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제도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문제 다 안 푸신 분은 빨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